무슨 일단 그거 가서 되시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. 먼저 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이 공전 파행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전에 그 선거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야 사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정반대 방안을 제시를 한 채 어긋장을 놓고 어거지를 부리다가 할 수 없이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공전시키는 것은 저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야.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. 우리 3야당이 현재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청문회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떻든 이 국회를 정상화를 해서 나날이 어려워지는 이 경제적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야 할 친구가 우리 국회에 있다. 심지어 황교안 대표가 국민 대장정을 마치면서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말로만 정책으로만 그런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을 구해내야 할 친구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를 열고 다시 한번 협상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추경과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두 거대 양당의 반성을 촉구합니다. 요구서를 가져왔습니다. 우리 그렇습니다.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정의당은 아마 100% 참여했습니다. 그리고 일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. 그동안에 민생투어도 하고 장애투쟁도 하면서 집권여당을 많이 압박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 민생국회, 경제국회, 또 그동안에 많은 그 법안들이 있습니다.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등원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지 들어오지도 않고 무작정 뻗팅기는 그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볼라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.